땅의 티끌 가운데 우리 전임 박재신 이사장님은 사업으로 총신 83회 동기여서 총회를 승리는 시작부터 그를 함께 온 귀한 친구이자 이하신 목사님이신 2년간의 귀한 성김을 다하시고 이제 임기를 마치셨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우리 양대신 목사님은 교단 성기는 쪽으로 모이셔서 그쪽으로 이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엄청난 속도로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총종의 위원장으로 하셨던 그 여동열 목사님께서 요즘 AI가 굉장히 많이 보호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헌법과 1회부터 109회까지 총회 기획 또 각 모든 기관 상비부 상설위원회의 규제 시행지침 그 안에 지금 집어넣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들어갔습니다. 이 세상이 끝날에 큰 활강이 있고 생명체에 회복된 사람들이 반드시 구원받는다. 그리고 부활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영광을 받을 것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1절 말씀에 보면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오는데 악마와 싸우는 천사도 환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와 싸우는 군대장과 같은 천사 이 미가엘을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처음 시험 중에서 1절 3절만 하겠습니다. 505장입니다. 명예이사장 목사 이성화 목사님께서는 대한예수교장로의 총회 세계선교회에 제25회기 제26회기 명예이사장으로 재임하시면서 본회 발전을 위해 크게 헌신하였기에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 2024년 9월 30일 대한예수교장로의 총회 세계선교회 총재 김종영 목사, 이사장 양대식 목사. 맨 옆에 박재신 이사장. 공 옆에 GMS 제13대 이사장 목사 박재신. 목사님께서는 대한예수교장로의 종의 세계선교회 제13대 이사장으로 섬기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계선교에 크게 헌신하신 공로를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2024년 9월 30일 대한예수교장로의 종의 세계선교회 총재 김종영 목사 이사장 양대식 목사
감사패 제25회기 부서기 제26회기 서기 목사 이찬영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패 제25회기 부회계 제26회기 회계 목사 김호성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패 총무 순서인데 제가 행정사무총장이 되었기 때문에 패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박병덕 목사. 네. 감사패 제25회기 제26회기 감사 목사 박병덕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패 선교사무총장 선교사 전차령 선교사님께서는 대한예수교장로의 종이세계 선교회의 제6대 선교사무총장으로 본회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헌신하였기에 이 패를 드립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2024년 9월 30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종회세계선교회 총재 김종혁 목사 이사장 양대식 목사 국장님 여기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패 제4대 행정사무총장 선교사 강인중 내용은 같습니다. 근속기념패 근사 김진성 귀하는 총회세계 선교회 본부에 26년 동안 근무하며 헌신하신 열정과 수고를 기념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 2024년 9월 30일 대한수교장로의 종회세계선교회 총재 김종영 목사 이사장 양대식 목사 근속기념패 25년 근무하신 간사 우정인 내용은 같습니다. 근속기념패 22년 동안 근무하신 간사 김명택 내용은 같습니다. 근속기념패 21년 근무하신 간사 임성배 내용은 같습니다. 시장 인사는 나중에 하기로 15회 정도 진행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임 축하패 GMS 총재 목사 김종혁 대한예수회장로회 총회세계선교회 제27대 총재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2024년 9월 30일 대한예수회장로회 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 양대식 목사. 이제 서로 바꿔가면서 취임패를 드립니다. 취임 축가패 GMS 이사장 목사 양대식 대한예수회장로회 총회세계선교회 제14대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을 축하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2024년 9월 30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세계선교회 총재 김종혁 목사. 양대식 목사. 목사님께서는 총회세계선교회 제14대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됨을 총신신학대학원 제80회 동창 모두의 축하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2024년 9월 30일 총신신학대학원 제80회 동창회 회장 남무석 목사. 이제 이사장님 심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어느 공동체나 리더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공동체의 성패가 결정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주어진 2년 기간 동안 GMS를 성실하게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리더이셨고 예수님의 리더십은 관계 리더십으로서 섬김과 사랑의 리더십입니다. 예수님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관계가 전부고 나머지는 사소한 것입니다. 선교사와 이사, 직원, 교회와의 관계가 잘 되면 소통이 잘 되면 서로 평안하고 분위기가 밝아지고 서로 사랑하고 마음이 하나 되면 GMS 선교사역은 신바람나고 행복을 느끼게 될 겁니다. 관계만 잘 되면 선교가 즐겁고 선교가 기쁘면 총회세계선교회 GMS는 성장하게 됩니다. 전임 이사장들이 해왔던 GMS 사역에 좋았던 것은 유지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여 더 좋고 더 나은 GMS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은 질서인데 질서를 소중히 여기도록 힘쓰겠습니다. 저는 미국 시카고에서 17년간의 이민목회 경험이 있고 선교의 앞장서는 진주 성남교회에서 17년간의 목회를 경험으로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학문연구를 토대로 해서 GMS 성장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저는 선교의 기초는 영혼 사랑과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성남교회 교우들도 많이 왔는데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GM에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 모든 분들의 기도와 사랑,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선교사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선교사들이 불이익당하거나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힘쓰겠습니다. 선교는 쉽고 선교하는 자는 행복하고 선교하는 교회는 도움되고 선교에 힘쓰는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이사장 지임식에 참석하여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모든 분들과 특별히 설교해 주신 원교단 총회장님을 비롯하여 순서 맡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GMS 이사장으로 섬길 때 꼼수나 재주를 부리지 않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섬길 것이며 정직과 겸손 순수함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지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모든 분들에게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임장을 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모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2024년 9월 30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종회세계선교회 총재 김종영 목사, 이사장 양대식 목사. 주임장, 부이사장, 목사 김근영 내용은 같습니다. 주임장, 제27회 비석이 목사 황성건 내용은 같습니다. 주임장 제27회기 회록서기 목사 모 사무엘. 주임장 제27회기 회계 목사 정규재. 주임장 제27회기 부석이 목사 임병선. 주임장 제27회기 부회록서기 목사 최윤석. 주임장 제27회기 부회계 목사 이윤찬. 주임장 제27회기 총무 목사 하재상. 주임장 제27회기 감사 목사 최병용. 이제 이어서 우리 부서장 취임회 수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무총장, 행정사무총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패, 선교사무총장 선교사 허성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석의 선교회 제7대 선교사무총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을 축하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석의 선교회 총재 김종혁 목사, 이사장 양대식 목사. 취임패 행정사무총장 목사 서정수. 이하 공문.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석의 선교회 총재 김종혁 목사, 이사장 양대식 목사. 그러한 자세로서 우리 GMS를 품격 있는
그런 GMS로 세우셔서 바라기는 우리 모든 GMS 필진 선교사들에게 공포탄이 아니라 실탄이 주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따른 사태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책임이 있는 그런 이사장님과 만나기를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책임감을 가지면 힘이 됩니다. 이루어야 할 목적이 있으면 사람은 가야 할 방향이 정해지고 가야 할 방향이 정해지면 에너지를 거기다가 쏟기 마련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후배입니다. 그리고 양 목사님 누님 보면 같은 반에서 공부했어요. 우리 여동생하고 양 목사님은 같은 반에서 공부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가 남녀 공학이기 때문에 경성고등학교 우리 양 목사님이 격려사인데 신앙과 지성과 인격을 영성을 잘 겸비해서 훌륭하게 GMS를 이끌어 갈 거라고 확신합니다.